어디냐? 돌미 야도란. 오 야도란. 안 잡아. 잡고 싶은데 루즈라 연잡 끊겨. 왜 저런 애는 괴롭히는 거 아니야? 여기 같긴 한데. 이건 아까 저거고. 저 위에 작은 구멍으로 한번 들어가볼까? 윈디가 덕선이랑 놀고 싶어 한대. 지금 놀 때가 아니다, 윈디야. 피카츄도 자꾸 놀자고 그러는데, 얘네가 지금 놀 때가 아닌데. 피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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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아, 놀다가 올라왔어. 윈디가 너무 커. 루즈라. 윈디야, 너 이렇게 등치가 크니? 아, 루손실. 아, 오, 꼬북이다. 꼬북이 나오네. 어디지? 오, 야, 주레곤이야? 오, 주레곤. 오, 주레곤. 앉아봐. 나의 경험치를 주레곤 따위에게 뺏길 수 없지. 근데 주레곤도 처음 보는데? 뭔가 도감 때문에 잡고 싶긴 한데. 경험치 큰 그림 때문에 잡지를 못하겠다. 어디냐 여기 대체. 프리저 여기서 만약에 파도 타기를 한다면? 아 여기네. 주레곤이 경험치를 많이 주는 거는 상관이 없는 게 제가 아마 루즈라보다 덜 나올 거예요. 그 연잡이 좀 잘 안 되기 때문에. 야, 좀 안정적으로 나오는 애들을 연접하는 게 나아. 어, 엑설런트인데 한 방에 풀다니. 좋았다. 열매 쳐먹고 엑설런트 완벽하다. 그렇지. 아 좋아 좋아 좋아. 설마 일리 떨어진 건가? 아니야 아니야. 저 그래 저 돌을 하나 더 밀어야 돼. 저 돌이 두 개가 돼서 저 물이 막혀야 되거든. 근데 얘를 밀 수가 없단 말이지. 아 맞다 이거 뒤에 공간 있었지. 맞아 맞아 맞아. 그때 맞아 저게 뒤에 자리가 없는 것 같은데 있어요. 그래 이렇게였어. 이렇게
잠깐만. 아, 나 이 새끼야, 좀. 치지마, 치지마. 그냥 잡혀. 왜 이렇게 튕기니, 얘가. 얌전히. 그렇지. 빠바밤밤. 아! 아, 윈디 너무 커, 진짜. 와, 나 저 위에 위로 가려고 그랬는데, 와. 돌 안 민 게 아니라 이거를 한번 밀어놓고 밀어야 될 것 같은데 윈디 때문에 구멍에 빠졌어. 야돌아 비켜라. 야돌 비켜라. 뿅. 됐다. 이제 여기서 파도 타기 하면 돼. 그렇지, 요 있네. 프리저. 비가, 비가, 비가. 이야. 빙닭, 빙닭. 빵빵. 뭔가 근데 둘이 있으니까 신용이 더 전설의 포켓몬 같아. 비주얼이 신용이 더 고급죠. 오, 아픈데. 아픈데. 애교를 부리는 스피드가 올라봐야 파치파치보다 느리지. 뻐. 잡아볼까. 솥. 아, 삿, 삿, 삿. 아니야, 열배 필요 없어. 그렇지. 야, 내 올해서 세 번 내에 된다 그랬지. 딱 세 번 만에 되는 거 봤어요 지금? 내 올해서 세 번 만에 된다 그랬지. 그래, 이거 느낌이 그랬어. 뭔가 잡힐 것 같더라고. 프리저, 아, 짜식. 착하군. 좋아, 그럼 이제 연부동에서 노랑시티인가? 노랑시티면은 요 도로를 안 요 도로를 통해서 가야 돼요. 여기 도로를 아직 안 봐가지고
연무동에서 이렇게 돌아서 가죠. 치료 좀 하고. 저기 왼쪽에서 아마 날생마, 포니타, EV 막 이런 애들이 나왔던 것 같은데. 바바바바밤 여기도 아마 수없는 트레이너들이. 그래, 또 이제 하찮은 이 트레이너들이 많기 때문에 인내의 시간이다. 냉동빔! 어우 아파. 들어가긴 잘 들어가는데 버티질 못한다. 망나뇽이 레벨 몇 대 된다 그랬죠? 55. 한참 남았는데? 뽀! 두트리오? 오랜만에 골덕 한번 나와. 얘도 전투 참여 안 한지 진짜 오래됐거든? 가라, 익시람치! 아, 닥트리오가 아니었네? 아, 두트리오구나. 아이, 잘못 생각했네. 환상빔. 열탕. 빰. 아래는 뭐 레트라 피존 이따위 것들 나오니까 뭐 좋은 거 안 나오겠지? 피존 2. 아, 귀엽다. 귀여워 진짜. 귀엽다. 귀여워. 아, 저 근데 저 기술 좀 별론데. 저게 맞으면은 풀 죽어서 기술이 안 나갈 때가 있어가지고. 불꽃 펀치. 깨물기. 어, 칼춤? 스라크 칼춤? 아, 공격력을 올린다. 아, 안 배워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저거 버프 기술이야, 버프 기술. 공격 기술이 아니고. 아, 칼출 개사기라고요? 근데 어차피 스토리에서는 사실 막 버프 걸고 때릴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일로와. 뽀! 얘는 파오리 성애자네. 파오리만 세 마리인가? 뽀! 다음 파오리 나와. 또 파오리. 예상대로군. 뽀! 뭔가 EV 나오는 데서 좀 특이한 포켓몬, 레어 포켓몬 나올 만한 게 뭐 있지? 오, 두두. 두두 안 잡았던 것 같은데. 두두. 도감용. 기습? 필요 없어. 두두. 귀엽다. 쟤는 아마 타조가 모티브겠지? 아 맞아, 그리고 사파리 세트 얻은 거 입어봐야겠다. 아까 옷 하나 얻었죠. 별로 다를 것 같진 않긴 한데. 아 약간 군복 같은데? 밀리터리로 여기 리자몽 있을 때 타고 날아갔던 것 같은데. 여기 풀숲에 아마 열매들이 좀 있을 거야. 그래, 저런 꽃밭에 막 이렇게 비비면 열매 나오더라고. 아유, 우리 아주 윈디 좋아 죽네 아주. 난 열매 먹으려고 말 거는 건데. 오, 낫이다. 와, 옆에 식스테일 이쁜 거 봐. 나인테일도 한번 만들긴 해야 되는데. 여기 나인테일 나오나? 빵. 어? 6렙차. 아니야, 아니야. 간지럽군. 파도 타기. 이상의 풀.
이상의 풀이면은 스라크 한번 갈까? 스라크도 랩업 좀 해야 되는데. 스라크. 오우 쎄쎄쎄. 스라크도 쎄. 후크린. 원빤맨 간다. 원빤맨. 원펀치 뽕. 신용을 내 뭐야 피를 채워가지고 좀 써봐야겠는데. 잘 비비면 신용 하나로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나시. 오! 나시가 드래곤이었나? 제 드래곤 아니었나요? 약간 좀 특이한 뭐 있었던 것 같은데. 프라고 에스파인가? 뭔가 나시 계열에 뭔가 드래곤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존나 안 어울리게. 아라리가 드래곤이었나? 알로라가 그거였나? 알로라가 드래곤이었구나. 나인테일. 와 나인테일 멋있지. 이어 나인테일. 냉동빔. 어 한방에 가나? 아니야 물이라서. 그렇지. 뽕. 이길 수. 아 얼음이구나 이거. 맞다. 나와라 골더. 잘 가시고요. 열탕. 근데 뭔가 이렇게 보니까 나인테일보다 윈디가 이쁘다. 처음에 고민 좀 했었는데. 가라 피카츄. 하지만 최강자는 역시 피카츄. 커여운 거 봐. 아, 나인테일이 안 나와요. 아예. 그냥 약간 치료제가 작은 게 없네. 아, 식스테일이 EV 버전에서만 나온다고요? 이거, 막 EV 피카츄 다 사게 하려고. 이 사람들이 말이야.
간다. 한 방에 펀치. 어, 펀치. 저 신사 아저씨가 잡으면 돈을 많이 준단 말이지. 우츠 보트 있었나? 이 여자애가? 우츠 동까지였나? 아, 한 마리네. 우츠 동인가 보네. 지금 약간 스라크를 내고 싶은데 한 방에 안 죽겠죠? 아마 한 대를 버텨줄 거야. 오, 한 방에 보내주지. 잘 가려. 스라크는 뭔가 그 모티브가 사마귀인 것 같죠. 사마귀 느낌이 뭔가 사마귀 같은 느낌이야. 은곳을 여기에 뭐가 좀 나올 것 같거든. 골드 코롱 한번 써보죠. 여기서 골드 코롱 아니고 실버 코롱. 실버 코롱 뭔가 여기는 뭔가 나올 것 같아. 일단 뭔가 풀숲이 정갈해가지고. 일단 두두둘이 나오고 있고. 오, 포리타. 포리타 화요군. 날생마도 나와주나 여기? 날생마 나오면은 뭔가 한번 타보고 싶은데 어떤 비주얼인지. 일단 포니타는 많이 나와. 포니타 연잡 한번 갈까? 포니타? 좋아, 결정했어요. 여기 포니타 연잡 한번 가겠습니다. 어차피 애들 노란색이니까 잘 잡힐 거야. 경험치도 좀 주더라고. 와, 이걸 깐다고? 경험치가 이렇게 크진 않은데. 포니타 경험치가 0. 일단 다른 애 뭐 나오나 보자. 근데 뭐가 나오는지 알아야 기다리긴 하는데 왠지 느낌에는 두트리오 나올 것 같고. 얘는 포켓볼로 잡자. 포니타한테 하이퍼볼은 좀 과하다. 아니면 그냥 저 포켓볼을 원가로
뭐야 상점에다 팔 수 있으면 저거 판 다음에 하이퍼볼을 사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한데. 그쵸 원가를 못 팔겠지. 반값 정도 받겠지 아마. 여기 지금 제가 있는 곳에서는 뭐 특이한 거 나오는 거 있나요? 포켓몬? 뭐 약간 스라크나 켄카 이런 것처럼 1% 확률로 나오는. 아 EV가 그나마 특이한 거야? 약한데 좀? 아 뭐야 방금 뭐지? 그렇지. 아 훌륭해. 엑설런트로 연장. 여러분 경험치가 좋죠. 2V만 한 마리 잡아서 가자 여러분. 난 날생마를 기대했는데 날생마는 안 나오나 보네. 오! 두트리오! 머가리 3개. 어우, 말이 움직이네. 그렇지! 아, 한방 깔끔. 구감용 두트리오. 날생마가 나온다고요? 나온단 말이야, 여기? 오, 럭키. 경험치, 경험치. 얘가 웬만해선 진짜 거의 한 2000씩 줘요, 2000씩. 대신 엑설런트로 잡아야 더 많이 줘. 약간 딱 경험치용 포켓몬. 아! 그냥 잡았다. 아 까비. 그냥 잡아도 1300이죠? 경험치 엄청 많이 주고. 날생마랑 EV. 방금 전에 럭키는 엑셀 잡으면 한 2000 넘어갈 것 같은데? 좀 더 위로 올라가야 나올라나? 여기서 나오는 건가? 두트리오. 저 포니타지. 어? EV 나왔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못 봤어. EV가 조금 해가지고. 일단 얘 잡고 바로 가자. 바로 가지마. 나 바쁘다. 어허.
들어왔어. 이제 2v2. 어, 근데 나온 거 못 봤었는데 어디 나왔지? 윈디에 가렸나? 아, 2v2. 와, 조그만 거 봐. 커졌다. 또 하나의 주인공. 아니, 이걸 개긴다고? 역시 주인공이라 이건가. 아니, 열매를 먹고 버틴다고? 아니, 얘가 조그만데 아주 당찬데? 열매 두 개 먹었다잉? 잡혀라. 그렇지. 이쁘지? 근데 얘가 이렇게 뭔가 튕기는 거 보면은 개체값이 좀 좋은 거 아닐까? 어차피 뭐 쓰진 않을 거지만. 궁금해. 한번 보자. 이 와중에 스라크는 도구로 죽어가고 있어. 그럭저럭인 EV. 근데 하이퍼볼을 4개나 까먹어? 이런 쓰레기 같은. 날생마 나오나? 날생마? 오! 날생마! 야, 날생마 존나 멋있어. 뭐야, 폴이 다 꺼져. 조그만 게. 날생마, 날생마. 와. 앞모습은 좀 별론데 옆모습이 멋있네. 오, 거칠어 거칠어. 야생마야, 야생마. 거칠어 거칠어 거칠어. 어! 오, 다행이다. 지나가는 줄. 그렇지! 날생마. 얘는 그냥 한번 타보고 싶었어. 어떤 느낌인지. 자, 필드에서 약간 탑승했을 때 간지날 것 같아서. 일단은 신용을 잠깐 빼고. 이야. 겐지. 뭔가 약간 윈디보다 조금 슬림한데 진짜 막 약간 말이라서 멋있네. 2V다. 이 와중에 2V. 아. 2V도 원래 주피썬더 샤미드 부스터 하려면 4마리는 있어야 되는데.
근데 얘랑 뭐야 날색마라 약간 골처럼 있는 게 비슷한 것 같아. 강한 아이야. 작지만 강하다. 크, 멋있네. 그래도 난 이미 우리 윈디한테 정이 들어버렸어. 오! 잠깐 썬더도 탈 수 있나 혹시? 아 썬더는 타질 못하네. 얘네는 점포라서 그런게 높겠지? 역시 훌륭한 능력. 상당히 우수한 능력. 하지만 나는 신용을 키워야 한다. 아, 윈디가 더 멋있어. 어, 윈디가 더 좋아. 이 녀석 계속 나오는군. 갈라고 그랬더니. 나름 잘 나오네, 이 부인. 좋아. 그럼 세 마리가 잡혔으니까 실험에 들어가겠습니다. 도감 등록하자. 이걸 한번 또 해줘야지. 일단 샤미드. 아, 아 이거 하려면 또 다 빼야 되네. 귀찮. 그냥 감. 저거 하려면은 메인 그거 엔트리 다 바꿔야 돼. 나중에 하자. 개비들이여줘. 어 간지러워. 녹침부. 역시 벌레는 태워야지 맛있지. 뽕. 고지. 상성이 안 좋은데? 그렇다면 영리. 어? 안 죽네. 급소에 맞아도 얼마 안 달아. 윈디가 진짜 단단하긴 해, 지금. 뭔가 탱커도 되고, 딜도 되고, 딜탱이야, 딜탱. 아, 이 스킬 좋은데. 어, 이거 드릴라이너 켄카 배울 수 있나? 저거 엄청 세더라고. 아, 못 배운다. 뭔가 배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못 배워.
성원숭. 아이 커요 없네. 커요. 성원숭. 아! 이거 맞으면 무슨 의미가 있는거지? 별 의미 없는거 같은데? 효과는 별로이지만 대구리는 쓰러졌다. 나와 이 자식. 근데 왠지 여기 옆에 있는 물에서도 뭔가 특이한 애들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여기는 파도 타기 안 되나? 안 되나 보네. 아, 파도 타기가 안 돼서 뭐 나오는 건 없겠다. 어, 2V다. 제 생각보다 흔한 애네, 이브이. 귀하게 나오는 건 줄 알았는데. 오, 뒤에 꼬부기. 어, 저 위에 부스터 있다. 부스터가 이쁘긴 해. 근데 이브이는 노말 이브이가 제일 이쁜 것 같긴 해요, 사실. 어니부기. 의상 봐. 파치 파치. 이게 진짜 엄청 세가지고 애들 에너지 다는 속도가 너무 빨라. 막 피 깎이는 속도가 막 아, 이거 텅구리였구나. 탕구리가 아니구나. 뭐 상관없지. 레어 코일. 레어 코일도 금속이라서 뭔가 잘 타죠. 플레어 간다. 간지. 뭔가 반동 데미지 들어오는 게 애들한테 맞는 것보다 더 많이 다는 것 같은데. 저 위에 주피썬더도 있다. 커엽다 커요. 덩치 차이, 덩치 차이 간다, 덩치 차이. 헤비급 대 라이트급. 이제 때린 건가? 때렸냐?
얌. 뭔가 주피썬더랑 부스터랑 샤미드 나올 것 같은데. 어, 차례대로 있죠. 사실 뭐 근데 EV나 주피썬더나 부스터나 그냥 좀 고급스럽게 생긴 꼬렛이잖아. 그래서 뭐 이런 꼬렛들 뭐 어? 마비. 죽여버리가스. 빠바밤밤 빠바밤. 이제 샤미든가? 얼음 계열하고 물하고 붙으면은 배수가 어떻게 돼요? 한번 얼려보고 싶다. 냉동빔. 아! 너무 안 들어가는 거 아니? 가라 피카츄. 역시 물에는 전기가 짱이지. 파지 파지. 슈퍼 울트라 센 몸통 박치기. 와, 피카츄 레벨 59야? 많이 올랐네, 진짜. 근데 피카츄 레벨이 59인데 CP가 3100이거든요. 근데 가디가 이제 50인데 5000 정도 돼. 그러니까 피카츄보다 천이 더 높아. 내가 이제 윈디가 괴물이요, 지금. 오라파자. 안녕하세요. 진짜 귀여운데 멍청하게 생겼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야.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똑똑해서 저렇게 뭔가 멍하다는 것 같죠. 뭐 엄청 똑똑한 설정이라고 하던데. 어, 요건 1세대예요. 얘는 보라파덕 성애자인가? 뻥. 게임 이름은 포켓몬스터 레츠고 피카츄입니다. 레츠고 피카츄. 저 위에 집에서도 뭐 하나 얻었던 것 같은데. 여기 날아서 넘어가면은 저 집에서 뭐 배웠던 것 같거든. 저 통로로 나가는 길이 또 있나?
오박사님의 쪼수입니다. 볼세트 H는 뭐지? 오, 개쩔어. 하이퍼볼 30개. 개꿀이다. 이상한 복장 주는 것보다 저게 낫지. 근데 저 위에 통로를, 아, 여기서 들어가야 되는구나. 저 새끼 너무 편해 보이는데, 잠만보. 아, 저 기술이었나 그냥? 공중날기? 그냥 기술 비전이었나? Bad guy 금동이? 이름 너무 착하고 Bad guy 금동이. 아, 뭐야, 신용한테 물기술 하나 가르쳐야겠다. 아, 이게 뭔가 얼음이라서 지금 바이한테 잘 안 들어가겠지? 오! 아닌가? 원래 얼음이 바이한테 강한가? 아, 땅이 강해요. 질뻑이 들어가. 오, 버티다니. 둥실 둥실. 개 커요 진짜. 결국에 근데 다 몸통박식인데. 빠밤빰빰. 치승이 이름들이 너무 친숙해. 근데 일단 애들이 상태가 안 좋아서 피카츄가 여기는 정리를 해줘야겠다. 안 돼, 독 걸리면 안 돼. 오, 다행이다, 안 걸렸어. 개비드릴조 가소롭군. 뒤져라. 뭐야 저 하트는. 급소에 맞춰가지고 피카츄가 하트가 엄청 크게 떴는데. 얘도 이름이 되게 구수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빡빡이 대처리. 대처리. 빠마마마. 가라, 쥐새끼. 어허. 어, 허. 또 갔어. 또도가스도 아니고 또가스. 잘 가시고요. 뻥.
풀카노. 잠깐, 민용이 땅에, 자, 풀카노가 땅이었나? 땅이지, 이제. 신용이 땅에 강하다 그랬으니까, 신용을 한번 때려보자. 리자몽은 제가 1회차 할 때 키워가지고, 뭔가 요번에는 망나뇽으로 하려고 안 키우고 있어요. 있긴 있는데. 아, 쎄. 야, 신용도 쎄다. 얘가 지금 특공이 개체가 높아가지고, 개체값이 상성은 확실하게 잘 들어가네. 리자몽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리자몽. 빠밤. 리자몽 이거 날라다녀서 좀 좋아. 저게 높게 날면은 이로치 같은 거 아니면은 뭐 연속 잡기 할 때 잡고 싶은 거 나올 때만 내려와서 딱딱 이렇게 잡을 수 있거든. 근데 내 신용 어디 갔냐? 어. 원래는 저렇게 높게 안 나는데 여기서만 그래요. 여기서만. 봉중날기. 아, 원래 나는 나도 막 리자몽이나 막 이런 약간 좀 깐진한 애들 좋아했는데 요번에 하면서 좀, 아, 역시 뭔가 가디랑 정이 들었어. 가디가 뭔가 너무, 제가 원래 강아지를 좋아하기도 하는데 가디가 너무 이쁜 것 같아. 안녕하세요. 어, 잠깐만. 어? 나 애들 상태가 좀 안 좋은데. 잠만보 잡아야 되는데 괜찮나? 괜찮겠지? 피카츄가 있으니까. 잠만보가 세거든. 아, 뭐 34렙이면 뭐. 냉동빔 들어가나? 아, 어림도 없어. 근데 얼었다. 오, 좋은데. 그렇다면은, 아, 반갑습니다. 뭐야, 엉거 벌써 풀렸어? 죽어! 뻥! 야, 잠만보가 진짜 세긴 해. 저거 맷집 어쩔 거야, 저거. 레벨이 지금 몇 차인데. 가자, 잠어. 잠만보. 거대하다. 얘는 그냥 볼을 아무데나 던져도 몸에 다 맞아. 화면을 꽉 차가지고. 제가 1회차 때 썼던 탱커가 얘였죠. 잠만보. 잠만보, 라플라스, 리자몽, 이상의 꽃, 거북왕, 피카츄 이렇게 썼었는데 잠만보가 진짜 좋긴 해요.
어, 레드 파티로 했었지. 지금은 잠만보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게 그나마 켄카? 켄카인데 사실 켄카보다 윈디가 몸집, 맷집이 더 좋아. 켄카가 약간 탱커를 해줘야 되는데 윈디가 맷집이 더 좋아. 이로치인디 멋있죠. 막 호랑이 같이 좀 멋있는 것 같아. 빰빰 빠바바바밤. 그럼 노랑 시티가 저 아저씨 막 뇌물 받고 막 원래 통행 안 된다고 하는데 막 뚫어주고 막. 여기 관장이 누구였더라? 근데 여기 지금 실프 주식회사라는 데를 지금 점령한 거죠, 로켓단이. 여기다 그리고 체육관이 두 개 있어. 여기 아마 시라송문하고 홍수문 줬던 것 같은데. 격투 포켓몬들 좀 나오고. 근데 이건 체육관은 아니에요. 용의 분노가 저 고정됨이라서 좀 별로네, 생각보다. 아! 주먹이란 건 말이지. 이렇게 치는 거라고. 뽕! 도장 깨기 그림. 뭔가 도장 깨기를 하러 왔어. 이번에는 시라소문 말고 홍수문을 얻어볼까? 예전에는 이제 1회차 할 때 시라소문을 얻었었는데, 이번에는 홍수문을. 쟤는 바위랑 땅, 바위, 땅 있나, 쟤? 대구리? 바위만 있나? 아니네, 들어가네. 좋아, 신용도 강해. 원래 내가 예전에 그 흑백판, 막 진짜 옛날판 포켓몬스터를 할 때는 1세대에서는 망나뇽이 제일 셌어요. 망나뇽이 그냥 제일 짱짱맨. 뭔가 망나뇽 한번 딱 나오면은 진짜 아마 거의 그 최고로 센 포켓몬으로 딱 이렇게 인식이 망나뇽이다 이거였죠. 들어가라 모기야. 저 이제 한 마리 남았고. 정말 형편없는 도장이요. 근육몬. 냉동빔 뻔. 우와.
쟤 바본가? 저거 쓰면 죽을 텐데. 너거 반동 데미지 있다잉? 뭐야, 마지막에 반동 데미지 지가 스스로 받고 죽네. 상남자인데. 좋아, 이 아저씨를 이기면은 격투 포켓몬을 하나 받을 수 있죠. 간판을 내리지 말아줘! 막 이러면서 막. 아! 이거 왠지 굴욕을 좀 주고 싶다. 아! 아니. 불기술로 죽인다. 물 포켓몬을 불로 죽이기. 일로와. 와, 역시 그냥 뭐 상성은 무슨 포켓몬 레벨이지. 나의 패배를 인정한다. 하지만 도장의 간판은 부탁이야. 가져가지마. 너무 추한 거 아니야? 이번에는 홍수모네. 저것도 옛날에 포켓몬 한창 할 때 말 많았는데, 맨날 이제 누구랑 누구랑 붙으면 누가 이겨 할 때 홍수문하고 실화소문하고 싸우면 누가 이김? 막 맨날 이거. 아, 여기가 실프 주식회사. 와, 역시 로사가 성격이 불같지. 벌써 그냥 밀고 들어갔어, 그냥. 기절한 모양이다. 나약한 녀석. 빰빰 빠바밤.